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할로윈 네일아트를 할 건데요. 오늘의 할로윈 네일아트는 도날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날드는 아니고 그 디즈니에 보면 도날드의 조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휴이 루이 듀인가? 뭐 그런 이름이거든요. 아마 편집하던 제가 찾아서 자막에 넣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 휴이, 듀이, 루이 이 친구들인데 얘네가 할로윈이라고 코스튬을 입은?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캐릭터 아트는 제 네일로. 오늘은 프리퍼레이션을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먼저 베이스가 투명한 글리터 컬러를 모든 손톱에 발라주세요. 약간 투명한 느낌의 베이스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한 번씩만 발라줬어요. 글리터 위에 캐릭터를 그려야 되니까 바탕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클리어 젤을 한 번씩 발라주세요. 이제 알콜이나 젤 클렌저로 클리어 젤,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주시고요. 이제 흰색으로 휴이의 얼굴을 그려줄게요. 빨간 옷이 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둥글게 얼굴 형태부터 그려주세요. 이제 옆에 살짝 둘리처럼 볼이 볼록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아래쪽 턱 부분도 둥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아무튼 일단 투콧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부리를 그려주는데요. 부리가 모양이 저는 동그랗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저는 부리를 그리다가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부리 모양대로 일단은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러분, 부리는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이따가 뒤에서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미경화 젤 닦은 다음에 아래 부리 부분을 파일로 갈아버릴게요. 젤네일은 한번 구워버리면 안 지워지니까 갈아버려야 합니다. 부리를 다시 그려줄게요. 부리 위쪽 부분부터 그리는데요. 가운데부터 잡아가지고 부리의 위쪽 곡선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휴이 듀이 루이의 정면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상상해서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 우선 부리 윗부분을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리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지금 약간 모양이 다르네요. 아, 그래도 대충 느낌 나오니까 그냥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흰색으로 부리 끝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짝 덮도록 볼을 조금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부리 아랫부분도 이렇게 살짝 둥그렇게 그려주세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평평하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리를 투콧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 형태 그리는 법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을 그려준 다음에 조금 볼록 나온 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흰색으로 부리의 모양을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살짝 이런 사다리꼴 같은 모양 그리고 부리 아랫부분을 살짝 둥글고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큐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중지에는 얘가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는 잠깐만요. 루이인 것 같아요. 루이가 유령 분장을 했으니까 이 유령의 머리 꼭다리 요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살짝 천이 축 처진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투콧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루이의 부리를 그려줍니다. 가운데를 먼저 잡아가지고 부리의 위쪽 곡선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흰색으로 그려둔 부분을 다 칠해주시면 돼요. 투콧 해주세요. 잠깐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아까 엄지가 휴이에 그렸던 것처럼 부리를 살짝 덮게 흰색으로 볼 부분을 다시 그려주세요.
이제 휴이의 코스튬을 그려줄게요. 엄청 진한 주황색으로 휴이 얼굴 테두리를 두껍게 그려서 칠해주세요. 이제 코스튬에 악마 뿔 각도를 선으로 먼저 그려준 다음에 살짝 휘어진 악마 뿔을 그려주시면 돼요. 약지에는 파란색 옷을 입는 듀이를 그릴 거예요. 얼굴이랑 부리는 다 중지의 루이랑 같은 방법으로 그렸고요. 듀이는 마법사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머리 한쪽에 마법사 모자를 그려줄 거예요. 우선 길쭉한 삼각형 모양을 그린 다음에 아래쪽에 둥글납작한 타원형을 그려서 모자 챙을 그렸어요. 처음에 그렸던 삼각형 모양에 살짝 겹치게 해가지고 그려주세요. 투콧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흰색으로 모자 띠 부분을 그려주세요. 이때 모자 이 아랫부분, 기둥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을 모양을 잘 잡아서 그려주세요. 제가 편집할 때 옆에 뭔가 그림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죠? 한 번만 칠해주시면 되고요. 흰색으로 칠해둔 부분에 빨간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투콧 해주세요. 그리고 휴이 코스튬 위쪽으로 요 삐친 머리가 나오도록 그려주시고요. 아주아주 옅은 하늘색으로 부리 바로 위쪽에 길쭉한 원을 그려서 눈을 표현해주세요. 어차피 색깔이 너무 옅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칠해주셔도 되고요. 눈 안쪽에 검정색으로 길쭉한 눈동자도 그려주세요. 눈동자는 이렇게 아래쪽에 가운데 모이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약지의 아이에게도 삐친 머리를 그려주시고요. 눈도 그렸는데 같은 방법으로 그린 거라서 생략했어요. 중지의 아이에게는 짙은 회색으로 타원형 눈을 그렸습니다. 천을 뒤집어 써가지고 앞머리는 삐쳐나오지 않았죠? 잘했다. 뭐야. 루이였나? 루인가? 약지 아이도 엄지애처럼 같은 모양으로 눈동자를 검정색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검지에 약지 아이의 아이템인 빗자루를 그려줄게요. 갈색으로 우선 빗자루 막대기 부분부터 그려주세요. 투콧 해주세요. 이제 황토색 컬러로 이런 모양의 빗자루 털 부분을 그려주세요. 아래쪽이 좀 듬성듬성하게 삐죽삐죽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세요. 황토색도 투콧 해주시고 살짝 슈어링 한 다음에 털 부분 위쪽에 갈색으로 끈을 그려서 칠해주세요. 이것도 투콧 해주시면 됩니다. 소지에는 호박을 그려줄게요. 중지에 유령 분장을 한 애가 머리에 이고 다니더라고요. 우선 가운데 좀 길쭉한 타원형을 그려서 칠해주세요. 살짝 큐어링 하시고요. 양 옆에 비슷한 모양으로 조금 작게 타원형을 그려서 호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호박은 투콧해서 칠해주시고요. 호박 꼭지는 짙은 녹색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소지 미경화젤 닦아주시고요. 이제 좀 밝은 노란색으로 호박의 요 표정을 그려줄 거예요. 동그란 눈부터 그려준 다음에 세모난 코도 그리고 씩 웃으면서 벌리고 있는 입 모양도 그려주세요. 저는 이것도 좀 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투콧 해줬어요. 이제 전체 라인을 그려줄게요. 엄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앞머리부터 그려주세요. 삐친 머리에 테두리를 그리고 앞머리 아래쪽은 요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눈 테두리도 그려주세요. 눈 아래쪽은 어차피 부리 테두리를 그릴 때 그려야 되니까 그냥 놔두세요. 처진 눈썹 모양도 그려주시고요. 이제 부리 테두리를 위쪽 곡선부터 그려줄게요. 아까 부리를 칠할 때처럼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양 옆을 살짝 사선이 되도록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부리 아래쪽이 이렇게 곡선 모양이 되도록 우선 그려주신 다음에 아래 부리의 모양을 둥글게 그려주세요. 살짝 평평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부리 선 위쪽에 같은 모양으로 짧게 곡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제는 그냥 얼굴 전체 테두리를 그려주시면 돼요. 볼 부분도 잘 살려서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악마 뿔 부분은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살짝 휘어지도록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지의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우선은 전체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짧은 삐침선을 몇 개 그려가지고 천이 접혀서 주름이 잡힌 그런 느낌을 표현해줬어요. 이제 약지 아이도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검지의 빗자루도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자루 끝부분은 이렇게 살짝 둥글게 그려주시고요. 빗자루 털 부분 디테일은 요거를 참고해서 그렸어요. 여기 아래쪽은 삐죽삐죽한 느낌을 살려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빗자루에 세로선들을 그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빗자루랑 X자로 교차되도록 해가지고 엄지아이의 악마 삼지창 같은 거를 그려줄 거예요. 우선은 점점 끝이 뾰족해지도록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루 부분은 좀 두껍게 그리고 끝부분은 진짜 뾰족하게 되도록 그려줬어요. 살짝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삼지창의 나머지 두 개의 가지도 그려줬어요. 이것도 끝부분을 완전 뾰족하게 그려주세요. 와, 이제 테두리는 이게 마지막이죠? 호박 전체 테두리 그려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다 그려주시고요. 꼭다리도 테두리 그려주세요. 살짝 큐어링 하시고 표정도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테두리 그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살짝 큐어링 하시고 나서 호박 선을 그려주세요. 살짝 곡선이 되게 해가지고 눈, 코, 입을 피해서 세로선을 그어주세요. 와, 여러분 끝이 보입니다. 전체 손톱에 클리어 젤을 한 번씩 발라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 발라주세요. 저는 미용어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고요. 너무 신납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렇게 탑젤 모두 발라주시고 큐어링까지 해주시면 할로윈 2탄 휴이 듀이 루이 네일아트 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로윈 두 번째 네일아트로 이렇게 도날드 덕의 조카들 누가 휴이고 누가 루이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휴이 듀이 루이 네일아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본 이미지는 이거였고요. 이 이미지를 보고 해봤는데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너무 귀엽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길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삼지창은 요 아이의 것이고 이 빗자루는 분장을 한 요 아이 것이고 이 호박을 이 유령인 아이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포인트 아이템을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얘의 얼굴을 좀 더 짧게 그렸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자기 삼촌을 닮았죠? 너무 도날드 덕 같이 그려졌어. 너무 애기 같지 않고 너무 어른 같이 그려져서 얼굴을 짧게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할로윈 기념 영상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다려주세요. 다음 할로윈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